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쉰 한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다뤘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사건 다뤘어요. 네. 윤일병 28사단 사건하고 네. 공군 성폭력 사건. 이 두 사건이 참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각 참모총장이 사퇴한 사건.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거죠. 네네. 네,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 나갔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사건이 일어났던 것보다 언론에서 나와서 파장이 커진 건 좀 이후의 일이라는 점도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건데 사건이 이제 이후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갑자기 큰 파장을 일었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처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목되지 않았던 이유는 군이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점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군에서 발표한 내용만 보면은 어쩌다가 또 발생한 군내 사고와 관련된 그렇죠.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걸 이제 언론들이 좀 붙어서 파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네. 이런 그러니까 거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이 처음에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신원을 하면 뭐 이런 말이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좀 깔끔하게 끝났을 수 있는 그렇죠. 마무리가 딱 돼버릴 수 있는 사건인데 이상하게 군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네. 여론이 들끓고일을 그렇죠. 하니까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장성들이 참모총장이 사퇴하고 이런 데까지 번지는 거 이게 참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서 특히 윤일병 사건에서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좀 분노하게 된 지점이 이게 이제 군내 가혹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결국 살인사건이 된 건데 네. 겉으로는 뭐 잘못했다 미안했다 했지만 또 안에서는 지들끼리는 수사 잘했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이 지점이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특히 뭐 육군 법무실장이 내부적으로 이제 격려하기 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 수사가 초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미 격려를 하고 잘했다고 해버리면 답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는 유가족이 어떤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성의 목소리는 진짜 꼭대기에 꼭대기 내 인사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고 반기를 들 수 있는 특히 군대의 특성상 반기를 들 수 있는 반대 목소리는 나올 수 있겠으며 이 수사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 장성 같은 경우에 행정부 왜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 조직을 통괄하는 모든 행정 업무들을 통괄하는 거라고 보면 사실 사법제도는 거기서 분리 독립이 되어 있어야 진짜 사법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군은 그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안에 사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 취재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군 관련 특히 인명 사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다 옷 벗어야 된다 이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을 만나면은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 이제 사고가 이미 벌어지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유가족한테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내에서 지휘관이 옷 벗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가혹행위라든지 문제 같은 걸 쉬쉬할 게 아니라 이걸 밝혀낸 지휘관에게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문화가 돼야지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않고 무조건 뭐가 잘못됐으면 예. 상급자 책임, 지휘관 책임 그래서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일단 차례차례 너네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돼 너네는 진급 물 건너갔어 그러니까 숨기는 거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 직접적인 라인만 딱 끝나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고 그렇죠.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민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지휘 계통에 있고 직접 지시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만 밑에서 알아서 했는데 또는 그 밑에서 사고가 났는데 위에까지 다 연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걸 불합리하다고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만 그런 뭐 징계 제도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숨기는 순간, 은폐하고 조작하는 순간 그 책임은 위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죠. 큰일 난다. 네. 이제 좀 이런 본보기들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네. 이런 아주 잘못된 이 소위 말하는 관습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아니 어제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내가 이제 판사였는데 한 다다음 달쯤 됐더니 제가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가 판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변호사와 검사의 위치가 뒤바뀐다든지 네. 순환보직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입니다. 네. 야, 언제 이게 바뀔 수 있어요? 딱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가끔 뭐 검사 출신이 뭐 판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판사는 계속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검사를 계속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거기서 나오면 변호사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 이게 바뀌어요. 한마디로 법무병과 안에 있는 보직인 거예요. 검사랑 판사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의 직업이고 이 고정된 거라면 여기서는 군 법무관이라는 게 직업인 거고요. 쉽게 네네. 말하면 네. 그 속에서는 보직인 겁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보직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군 법무관이 임기가 그 병역 기간이 얼마였죠? 단기는 3년이고요. 장기는 이제 10년 이상 볼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 사법고시와 별도의 약간 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처럼 법무관이 뽑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3년 근무를 하는 법무관의 경우에는 검사도 동기, 뭐 판사도 동기, 변호사도 공익 변호사도 그렇죠. 동기 이런 상황들이 3년 동안 그렇죠. 계속해서 그 또래들끼리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내 동기가 언제는 판사 됐다가 또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검사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봐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니까 네. 그렇죠.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사법제도 개혁의 틀을 짤 때도 사실은 사시 동기다, 고시 동기다 해가지고 그 사법연수원에서 다 동기들 했던 사람들이 판사, 검사 되는 걸 좀 막아보자 해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네. 마찬가지의 폐해가 지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아까 나왔던 그 법무실장이요. 네. 그 문제에 경력을 썼다는 그 법무실장. 야,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한 사람이야.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대한 변협 회장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 진짜 와 이건 무소불위죠 사실. 사실 이게 워낙 군이 특수하고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이 사건을 법무실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검사도 법무실장이 임명하고. 판사도 네. 임명하고 물론 뭐 참모총장 임명하는 걸로 돼 있으나 이제 이 병과 장이기 때문에 이분의 거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 실질적인 의사건 내가 법무관이라도 법무실장 말이고 뭐 거절하거나 거부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특과병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투병과라고 하는 이제 보포기공통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병과 제외한 이른바 이 뭐 헌병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라든가 정훈이라든가 이런 특과병과들은 그 안에서 승진체계가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배속되어 있는 지휘관 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병과장, 병과 선배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평판에 따라서 좌우도 많이 되고. 또 병과장이 보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판사, 군검사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군검사, 군판사의 경력을 또 인정받아 나중에 전관변호사로도 잘 그렇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장기로 근속을 결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진급에 또 영향을 줄 테고 그렇죠. 계급장이 바뀌니까 군은 또 근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보내느냐,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좌우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가다 보면 법무법인, 로펌의 전관 영입 그렇죠. 여기까지 노후보장까지 네. 예,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상관의 말에 어느 정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그 로펌 네. YK? 네, YK. 예. 와 여기는 진짜 뭐랄까 전문적이대요. 아, 네 이제 약간 군 형사 사건 특히 좀 신경 써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꾸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관 출신들 뭐 영입하는 거야 로펌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퇴임 별들
퇴임 장성들을 스카웃을 한다는 건 밖에 있는 로펌들이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 전과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인장 가면 또 태평양 가면 장관 출신, 뭐 총리 출신 이런 분들 고문으로 앉혀놓고 그렇죠. 전화 한 통 해서 고문으로 해놓고 아주 비싼 값에 높은 연봉을 주고 모셔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변호사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변호사 아닌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죠. 변호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야 이게 군복은 벗으셨으나 여전히 별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걸. 그렇죠. 네. 네. 또 한번 좀 씁쓸하게 보여주는. 그런데 이거 야 아니 홍보 근데 홍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곳은. 아 이게 참 아무리 장사한다지만 이게 좀 심한 케이스들이 상도덕이 많아요. 참.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맡아왔으니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일견 이해를 해주고 싶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로펌은 뭐 사내 분란 전문입니다.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세욱 팀장이 곽승규 기자를 때렸으나 곽승규 기자는 맞을만 했다라는 세간의 평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 문제 없이 이세욱 팀장을 우리가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맞았던 곽승규 기자가 그 내용을 보면 아무리 익명이라도 네. 이거 어떤 기분이겠냐고요. 이건 정말 좀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닌가 좀 홍보의 방식이.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제 자기네들이 홍보를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제 진짜 힘든 사건을 이렇게 했다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아 이거는 원래 구속된 사건인데 우리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불구속으로 했다. 받았다. 이게 원래 중형이 선고되게 불가피했는데 이제 집행유예로 이끌었다. 이런 게 계속 홍보가 나오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로펌의 비싼 대가를 네. 낸 대가로 우리가 형량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 여러 면에서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YK가 이번에 공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의 변호 맡았다가 사임했죠. 사임을 한 거죠.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버겁다 여론의 비난 그 사임에 대해서도 이유를 계속 물었는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민감한 내용이다. 네네네. 마찬가지로 공군 예비역 장성이 지금 고문으로 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이후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서 네네네. 공군만 그렇다 그러니까 육해 공군 한 명씩 다 있는데 공군만 공군이 사건 터지니까 공군의 프로필 내렸어요. 홈페이지 밑에서 그럼 좀 의문이 되잖아요. 아 왜 관련이 없으시다면서 왜 내린 거냐 도대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는 게 이제 싫고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내렸다고만 하는데 그런 행동이야말로 사실 좀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군대 내에 어쨌든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또 어떻게 어떤 분들은 언제나 없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더 크게 되고 있는 거는 군대 내의 성범죄거든요. 그 사례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네. 19 비행단 같은 경우는 몰카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사경찰 소속의 하사였다. 아, 본 기억납니다. 예, 예, 예. 경찰이 이제 그거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 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의 상관이 이 사람을 두둔하면서 뭐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피해자한테 이런 얘기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군 인권센터의 폭로 내용인데 그 뭐 폭로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정말 여기에 누가 믿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죠. 네. 사실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나 혹여 또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가장 사실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초동 수사 단계예요. 그래서 군사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 접근권도 제한이 많이 되고 수사 내용은 잘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우리 그러다 군대니까 비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아까 가수 승리 씨 케이스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곽 기자 조금 바꾼다면서요 제도를. 예전에는 어쨌든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군사 재판을 뭐 차례로 받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입대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식의 입대는 이제 국방부가 좀 막는다 그랬어요. 네, 막는다는 식으로 발표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군사 재판 그리고 군사 법원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정말 오늘 근원적인 이야기가 결국 논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좀.
군사법원이 존재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군이 제대로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순정 범죄라고 하거든요. 군의 특수성과 관련된 범죄들, 뭐 이렇게 군사 기밀, 예. 그다음에 뭐 하극상, 뭐 이런 뭐 초병 폭행,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있는데 그게 전체 비율에 이제 한 13%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0% 남짓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90%는 거의 민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랑 다르지 않은 뭐 음주, 네. 폭행, 교통사고 이런 건데 이건 뭐 굳이 군인데서 해야 되냐. 근데 이게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군인이 아니면 상관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뭐 우연히 군인과 시비가 붙었거나 네네. 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제가 이제 증인의 참고인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민사재판에서 하고 싶은데 제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해자의 의지는. 가해자, 피의자가 군인이면 네. 무조건 군사재판이에요. 아하.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민간인한테 유리하게 재판하겠습니까? 군인한테 유리하게 재판하겠습니까? 물론 뭐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네. 아니네요. 정말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일부지만 뭐 부사관들이 이제 영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특히 이제 술 마시고 주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종종 봐 왔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든 어쨌든 옳고 그름 당연히 그른 잘못된 행동이지만 일반인도 하는 거고 군인도 할 수 있는 범죄인데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게 군사 재판으로 가 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정보에 대한 취득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피해에 대한 호소나 이것을 이제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릴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하겠네요. 재판이 벌어져도 군대에 있는 군사 법정은 좀 접근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외지에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군사 재판이라는 게 그 군인들에 대한 뭐 군인이 뭐 이렇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특권, 특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교관 뭐 치외법권 혜택을 받는 것처럼 군인은 밖에서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군인 신분이면 군대에 가서 나는 그럼 재판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군사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전시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시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하극상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직결적으로 무언가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렇죠. 전시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군법에 따른 어떤 엄격한 처벌을 그렇죠. 빨리 해서 다른 군인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막아야겠다 이런 게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군 형법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일반 형법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더 엄격하게 군내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군사법제도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 개혁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 이제 군사법원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좀 모태로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미국이랑 우리 사정이 많이 다른 게 미국은 주둔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제 해외 군대를 많이 보내고 뭐 국내에도 들어와 있지만 주둔군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송환해가지고 재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 그렇네요. 우리나라처럼 방어군 개념으로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 있는 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만이 좀 비슷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우리의 윤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큰 사건이 그쪽에서 터져서 군사법원 폐지했고 아 폐지를 했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폐지했고 뭐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없는 곳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군수사기관, 군사법원 이런 것들이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면 네네. 뭐 운영되도록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군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만 계속 얘기한다면 결국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도 왔으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없애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면 적어도
판사 검사를 분리하는 것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보직으로 가서는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네. 다음 달에 내가 변호사 할 수도 있는데 발령 나면 아, 이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유죄 때린 변호사가 그렇죠. 나중에 나의 의뢰인의 판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 법무병과의 문제는 어찌 됐든 좀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실제로 이 법무병과가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선 지휘관들도 때로는 제껴진다. 전문성이 없잖아요. 사실 전투병과의 지휘관들이 뭐 보병, 포병 지휘관들이 법 지식이 뭐 얼마나 전문적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제껴진다는 얘기까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제도 자체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하여튼 이 뭔가 이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시 한번 조금 우리 사회를 환기시켰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 이후인데 심지어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MBC PD수첩에서도 보도를 했고 네. 뭐 다른 지상파 방송국들 웬만한 곳들은 다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한 번씩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론에 이제 집중을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일단 국방부에서도 나름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창군일 최초로 특임 검사를 임명했죠. 예. 네. 해군 본부의 검찰 단장인 고민숙 대령진 이분을 이제 임명해가지고 진급 예정자군요. 네, 이제 어쨌든 지금 공군 법무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해군 분을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해도 되는 건 어쨌든 이분도 또 법무경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민간사에서도 검사가 검사를 항상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공수처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항상 법무병과도 견제를 다른 데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법을 이분들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이고 또 지금 공군 법무실장과 해군의 전 법무실장 YK에 가 있는 이 그 김영수 네 김영수 전 법무실장 파트너 변호사와의 유차 의혹도 있는데 네. 이분은 또 지금 특임 검사가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이랑은 또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면에서는 아마 본인도 좀 더 그런 우려를 부시키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서욱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도 뭐 이제 어쨌든 본인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든 유지든 간에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가장 지금 군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 사건이 이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은 좀 발본색원 하는 단계로 제대로 좀 수사를 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정말 또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사법 개혁이요. 군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국정원 개혁한다고 한 게 몇 년을 한 겁니까? 맞아요. 할 때마다 국정원에 우리가 알아서 개혁하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 자체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정권 바뀌고 법 바뀌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주제여서 상당히 좀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경험에 한 번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있으실 건데 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못 믿는 거거든요. 전역하고 나온 예비역 병장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야 그걸 누가 믿어? 야, 아마 이러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더 이상 좀 그런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제대로 아 제도 개혁을 통해서 예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곽승규 기자 예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또 박진준 기자만 또 박수를 쳐줬기 때문에 네. ESG 보도로 그렇죠. 예, 큰 상 네. 수상하신 거는 또 이렇게 축하를 좀 한번 드립니다. 최저 시청률을 그래도 상으로 예, 시청률과 맞바꾼 예,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쨌든 이제 클로징 멘트를 곽 기자가 해주시면 오늘도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 그 전에 저희 공지사항 아 맞네요 예, 올림픽 기간 네. 이제 3주간 저희가 열심히 이제 좀
취재를 해서 그 끝나고 올림픽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팀장님은 눈은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고 중계하러 가야 되는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울상이 그런. 협의 더 바쁘시잖아요 이제. 저는 어떤 종목 진짜 하시죠? 아 저는 이번에 일단 네. 펜싱하고 여자 배구 메인으로 이제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도 심상치가 않고 네. 또 이제 뭐 타사 같은 경우는 해설위원분들도 이런 코로나 문제들도 지금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출신분들이 유명 방송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능을 많이 하시니까 노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걱정이 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아마 3주간 취재를 열심히 하실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로 예 중계를 뭐, 위해서 예 잘하니까 시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께 예 좋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이지만 우리 선수들이 아, 좀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예,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인사는 아시죠? 정치 인사도 제가 안 하고 그 대신 기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예 예, 대신 이제 다른 진행자가 아, 그렇습니다. 제가 30분도 다른 곳에 낼 수가 없는 스케줄이어서 방송 아니면 대기 아니면은 다른 경기 결과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3주간은 저는 없습니다. 고생하시죠. 예, 잘 하고 올 테니 또 그 사이에 또 좋은 취재로 예, 우리 컴백했을 때 멋진 또 취재물로 우리가 광복절 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클로징 우리 박 기자. 네. 구독, 좋아요, 본방사수,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베테랑이네 진짜. 오래 있었습니다. 네. 아 맞다. 그리고 올림픽은 MBC입니다. 네. 올림픽은 MBC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